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와 코트라 경기북부지원단이 관내 수출사업체 40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장애인 아티스트들의 미술작품 전시회와 클래식 공연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정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의정부 한 호텔의 연회장, 신나는 음악으로 부르면 코트라 경기북부지원단이 찾아가는 설명회 현장입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이 만든 그 예술작품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 작품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그 제품과 같이 지금 연결이 되고 기업들한테 많이 그 우리 장애인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을 좀 소개시켜주면 나중에 좀 좋은 콜라보레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좀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코트라 설명회에는 40개의 경기북부 관내 수출사업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설명회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명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코트라와 연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준사업장 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아울러서 그 미랄의 브릿지온 아르떼, 그 다음에 아르브리 코리아 등과 연계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예술단의 아름다운 연주와 미술 작품도 감상의 기회를 드리고 또 이러한 예술적 능력이 기업체의 경영에 큰 자원과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알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신세인 문을 연 미랄 브릿지재단의 코리아 아티빌리티 챔버가 음악을 통한 장애인 수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분들은 사회에서 가장 많은 편견에 시달려 왔었습니다. 발달장애는 발달이 멈춘 장애가 아니라 발전이 조금 더딘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까지 서기까지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어머님들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애쓰는 교육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런 편견을 없애시는 일에 함께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브릿지온 아르떼의 미술 작품과 아르비르 코리아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전시, 작품을 활용한 상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예술활동을 현장에서 만나는 시간,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모아졌습니다. 음악, 미술,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까지도 그 역량을 전할 수 있는 작은 기초를 만들어갑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은 대전의 한 호텔입니다. 제5회 선배시민대회가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신나는 사물놀이와 함께 힘차게 그 문을 열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인자봉사자 활동가 선배시민은 모든 세대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의 세상, 노인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전국 선배시민사회 정책대회를 시작으로 현재 1만 천여 명의 선배시민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각 지역의 대표 자원봉사자들의 공연으로 신나는 기리술에서 기업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후기 감상, 시상식, 사례 발표, 정책 제안 등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선배 시민은 사회 참여, 세대 통합 활동 등의 노인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올리는 정책 제안, 함께 낭독하는 선배 시민 선언문의 시간은 현대사회 속에서의 지혜로운 삶을 디자인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상을 통한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 사례 발표, 선배 시민의 새로운 정책 제안문 발표 등 올해의 추억과 함께 2025년의 활동도 계획합니다. 선배 시민,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로서 초고령화 사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달 의정부 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북카페에서는 소소한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리사이클링 작품 전시회입니다.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홀로깅 활동을 통해서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을 구해와서 이것을 리사이클링 한 후에 업사이클링 과정을 통해서 이번 작품을 준비하게 됐고요.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지만 발달장애인과 근로보조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이번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의미도 있고 이 쓰레기를 통해서 가치 있는 다른 창조물을 만들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모아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 의정부 지회가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받아 진행한 활동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일자리로 연계됩니다. 참여자들은 거리를 다니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재활용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주워온 쓰레기는 세척 후 분리수거를 한 후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돼지인데요. 작은 활동이지만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하는 동안의 작은 움직임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갑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일하는 자녀로 성장하는 그것이 힘이고 희망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내년에도